런던 데이 원. 안녕. 콘서트가 끝나고 체력 관리 겸 체중 감량을 위해 짐에 왔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2분밖에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신발이 없어서 운동을 할 준비가 이만큼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내일은 신발을 빌려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유럽 투어 때는 제가 브이로그를 찍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찍어서 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틈틈이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번 유럽 투어 때는 제가 운동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파이팅! 파이팅! 어때요? 어때요? 이게 바로 브이로그 아닌가? 제가 이따가 방에 가서 또 세수 브이로그 좀 어? 좋은데요? 아직 우리 사이에 그건 아직 온완 땀인가 이거? 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아 오늘 공연하는데 진짜 체력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신발이 있다고요. 오늘 더 열심히 걸을 수 있다고요. 운만 오늘은 런던에 쉬는 날입니다. 네, 쉬는 날 런던 거리를 걷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찍으려고요. 도전! 오늘 저의 셀프 메이크업 어떤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냥 계속 이렇게 찍는 건가? 건물 야! 손난로 이렇게 작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정말? 손난로 와 이쁘다. 어때? 저기다. 네, 갈까 여기? 응. 이렇게 건너는 게 맞아요? 네,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맞아? 네. 아 은행. 무슨 이거 뭐야? 은행과 크리스마스의 콜라보레이션인데? 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은행. 리사가 저기서 사진을 찍겠다고. 줄을 서 있대요. 줄 쓰는 오케이. 모습. 줄 쓰는 모습. 괜찮아요, 저? 어때요? 이거 줄까지 선 사진이야. 이거 꼭 건져야 돼. 이걸 찍어야 돼. 왔다. 아 귀여운데? 마음에 들지? 어. 이런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영국에 왔으면? 와 진짜 많아. You ready to go eat? 응.
런던 브이로그인데 지금 한식당에 왔습니다. 와! 저도 출연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 제 브이로그에 이제 나와주셔야죠. 제가 열심히 나왔잖아요. 아, 그쵸. 제가 열심히 나왔어요. 리사가, 이거 뭐냐? 리사가 제조해줬어요. 이거는 밀키스 맛이 나는, 뭐야? 요새 유행하는 뭔지 모르겠어. 네, 저희 팀의 유일한 인싸로서 리사가 저희가 비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이걸 남겼더니, 나 자신 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하늘을 본다고? 오, 벌써 취한 거 아니겠죠? 진짜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온데? 아, 속았다. 짜잔, 맛있겠다. 상상 속에 맡길게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7시예요. 7시인데 이렇게 어둡고 뭔가 이렇게 잠이 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런던 브이로그라고 할 건데 막 헬스장에 있고 차 안에 있고 막 한식당에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 괜찮을란지 모르겠다. 에이. 이게 진짜 맛있다. 여기 지금 저희 와우. 저는 소스를 이렇게 먹어요. 간장에다가 고추랑 고수를 넣고, 왜냐면 저는 고수기 때문이죠. 화질 땅 좋아. 맛있어 보여. 잘 먹고 일단 이따가 진짜 런던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빅벤에 와 있습니다. 여기 런던 아이 쿵에 있어요. 좋아. 내 눈물 보여요? This music. 재밌네요. 와, 저기 또 멋있네. 위에 국기가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추워요. 좋아요. 진짜 예쁜데? 이거, 아, 이게 너무 안 담겨. 저거 너무 예뻐. 고기가 반짝이고 있어. 런던. 드디어. 여기는 저희 호텔에 있는 카페예요. 제가 아까 초콜릿 퐁듀를 파는 정말 맛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가게 앞에 건너편에 정말 긴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왔는데 밖에 이제 큰 트리도 있고요. 네, 저희 호텔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뱀성이 있어요. 이 굴도 있고요. 애프터눈 티를 드디어 파이널리. 사인 언니 사인 선배. 뭔가 좋은 데를 찾아가서 먹고 싶었는데 예약이 필수고
진짜 좋은 데는 막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바깥에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 보는 것처럼요. 줄 선다? 뭐 전에 미리 예약해놔야 된다? 이런 거 되게 과감합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바로. 저는 미리 정해진 거 되게 싫어요. 미리 정해진 계획적으로 이제 여행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발길이 가는 대로 여행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이제 유럽 가서 브이로그 찍어야지 할 때는 제가 되게 상상 속에서는 계획적이었어요. 런던을 완전하게 담아서 이 런던 브이로그를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걸 보는 모두가 런던은 이렇구나, 런던에 간 기분이다, 대리만족을 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야지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호텔 비스킷 파우더 매우 훌륭해.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어떡해? 나머지도 이런 식이면 어떡하지? 맛있어요? 안에 있구나. 맛있는데? 올라 올라 올라. 와, 화질. 언니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저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 잘라서 통으로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드해서 올라가 있는 거 그것만 좋고 이제 통으로 이렇게 조금씩 들어있는 거 싫어요. 맛있다. 맛있는 파이를 찍었어요. 맛있네. 한국 피자